어떤 작업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옐로 사파이어고요. 옆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저거 어디 하나 잘못 굴러가가지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어. 명장님이 실수하셨던 거. 그래서 다이아가 없어졌어요. 이사 갈 때 보니 책상 밑에 있더라. 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 네, 피디님은 준비하세요. 아, 저도 써야 되나요? 네, 피디님 쓰셔야 돼요. 눈 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되게 차분하시네요. 말씀 들으시더만. 네. 아마 그런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투에서도. 우와. 거기서 직접 다 하시는 거군요. 아까 40여 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오래됐죠, 역사니까. 얼마나 됐어요? 이망치가 35년 정도 됐죠. 35년이요? 네. 손잡이가 맨질맨질해졌나요? 길이도 좀 짧아진 네. 거. 그렇죠. 장인들이 그러죠. 이망치를 얼마 만들어봤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하죠. 이제 그동안잖아요. 그래서 손이 항상 깨끗하지가 않아요. 화상 입었던 자리도 있고 뼈가 골절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못했었는데. 진짜 대단하고 훌륭한 손이네요. 깔끔히 단단하고 단단하게 망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필요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놀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광물에 지나치는데 저걸 모아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됐을 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깨끗해지실 것 같은. 기계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기계요? 네. 기계로 불가능하죠. 일단 이런 작업은. 저는 원래 수작업부터 시작해왔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작업에도 편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세심해갖고요. 네. 세계적 수준이라는 얘기 제 친구한테 많이 잘 들었어요. 치잖아요. 네. 감각이 좋아서.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 얘기도 있어요. 쇠젓가락. 그래서 이 땜을 사용해서 임세 부분을 땜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 디테일한데 그것도 다 손으로. 그렇죠. 네. 어이구야. 고정 됐습니다. 네. 크롬으로 잡아주고. 광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 광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야.